자, 47편부터는 다시 한번 전에 있었던 줄거리를 보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엔딩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이와수 우담 우하하야시 타카라 발타샤다우스. 방금 영상이 나온 우담족의 저 우리라는 놈을 오늘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엔딩까지 갈 수 있을지. 40 그러니까 3편부터 46편까지는 모든 준비를 다 끝냈죠. 이제부터 메인 스토리로 갈 건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가장 강력한 근접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저는 최강의 닌자가 아니라 나도 너무 많이 했어. 최강의 원신이 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거죠. 북쪽 차력은 미친. 이건 미쳤어. 북쪽 차력은 18개나. 이거 오래 걸리면 제가 영상을 스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아주 다행히도 제가 미리 다 노동을 해왔어요. 바로 이제 몽둥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 편집해서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듭시다. 투척띠. 투척띠로 돌을 더 빨리. 그러나 이런 건 진짜 쓸모없어. 제 스타일이 아니야. 잠깐만. 이것도 뭐야. 이건 필요 없어. 자, 양손 몽둥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드네. 굉장히 디자인 마음에 드네. 자, 북쪽 차력을 갖고 오는 동안에 아주 슬프게도 우리 야시기가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야시기가 지금은 표시되지 않지만 야시기를 데리고 완벽한 신뢰 도약을 했죠. 그리고 야시기는 버텨내고 갑자기 헤엄치다 의문사를 했어요. 그런 바람에 저는 물가에서 검초오랑이의 가죽을 벗겨왔어요. 때로는 생존은 정말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때에 따라선 얻고 봐야 되니까요. 자, 계속해서 미션을 이제 진행해봅시다. 모든 건 준비가 됐어요. 이제부터 오늘 엔딩까지 가봅시다. 돌연사라 보는 것도 맞겠네. 사실 물에 사는 생물은 정말 돌연사가 심해요. 대표적인 예로 물고기가 있겠죠. 제가 물고기 키우기 때문에 아주 빡칩니다. 말가 무발담시 타지시다 노타발나고 타지자. 자, 이 친구는 저에게 오줌을 쌌던 친구죠.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 친구도 살해를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에서 충격적인 건 제가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껴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 하려고? 개 아주 통쾌했어. 파란 팔콘. 우라프나구 바우가. 다 파란 팔콘 시와다. 독수리기에서 발톱으로 독수리 절벽에 올라가라는. 나와 과르비 타티차. 나 과르비 발우가 스나구아이. 남자의 고통? 약간 아래쪽 다리를 찌는 것 같은데. 자세히 봐야겠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자신의 달린 두 개의 알이 다쳤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앉질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서서를 반복하겠죠. 벌써 멀쩡해졌네요. 벌써 깔끔하게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내 먼 곳에 있네. 자, 제작자 워가 갈고리 발톱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 독수리 둥지에서 희귀한 깃털을 모으십시오. 이것은 정말 혹독한 생존이 되겠어요. 자, 근처에서 태어나겠습니다. 하필이면 태어나는 지역이 늑대가 있어요. 자, 늑대는 때로 지어다니기 때문에
정말 양아치 같은 존재들이죠. 갱단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저는 양아치를 잡는 조폭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건 저는 상당한 거리 여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리 야식이를 살려서 야식이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쵸, 늑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가는 게 맞죠. 자,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두고 가죽이 많이 없네. 어, 잠깐만, 이 몽둥이도 너무 들어보고 싶어. 불몽둥이 들어야겠어. 안 되겠어. 하! 하! 갑시다. 자, 어어어어어, 아, 이쪽 어차피 내려가야 돼.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독수리 요새를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 같은데, 저 흰색 산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근처에 또 우리 왼자족을 괴롭히는 놈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야생에서 사람들과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생존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거리에서 화살을 쏘도록 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살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총보다 더 강함이 바로 이런 요소죠. 자, 자신의 동료들이 죽고 있지만 모든 이, 잠깐만, 얘는 아니야. 이 우담족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때론 시대가 과거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인간에게 전술은 근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근접전이었던 시대에서 원거리를 쓴다면, 이런 무기를 쓴다면 완벽하게 적들을 더 완벽하게 처치할 수 있죠. 자, 모든 왼자족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크라는 게임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차피 시대가 기원전 만년전이라 그래서 꼭 몽둥이를 들고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원신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지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현대 사람이니까요. 조금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가더니에 가도록 하죠.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을 다 구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저는 우리 야식이를 버려야 해요.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죠. 왜냐면 이번 미션은 갈고리 미션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생각했던 북쪽 지방은 아니네요. 이쪽 지방은 북쪽에 있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지역이에요. 다행히도 승냥이 밖에 살진 않네요. 자, 그렇다면 거의 포식자들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긴장을 놓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린 지금 독수리 요새를 치러 가는 거니까요. 자, 이쪽입니다. 오로스의 꼭대기. 자, 오로스라는 지역이 땅에서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길은 이쪽이네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여기로 올라갑시다. 좀 더 시야를 잘 들어오는 무기를 교체해야겠어요. 실제로 이런 데를 올라간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볼 땐 저 친구는 바닥을 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시체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쯤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박았음이 틀림이 없어요. 사람이 머리를 박지 않았다면,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물론 관절은 상할 수 있지만 여기 해변가, 그러니까 이
강가에서 땅 쪽으로 가는 지역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나왔을 거야. 하지만 머리를 정확히 이 돌에 찍혔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거의 즉사한 것 같습니다. 악어를 죽일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악어는 죽일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악어를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는 있겠지만 물속에서는 사람들은 사람이란 존재는 물속에서는 포식자를 마주쳤을 때 식인 물고기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대시대에서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악어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검색은 안 해봤지만 악어 한 마리로는 많은 가방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성 백이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럼 그 친구를 죽이고 그 자식을 죽이고 그 부모를 죽여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가치로서 팝니다. 오빠 나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나 악어 가방 생겼잖아. 어떻게 올라가? 아 저기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올라가기 좀 힘드네요. 잠깐만 지금 이거 독수리인가? 희귀한 깃털을 얻었어요. 자 이게 독수리 깃털이네요. 자 지금 깃털이야 너의 털이라고 이 멍청한 자식아. 너의 새끼는 건드리지 않았어. 물론 새끼가 있다면 당연히 건드렸겠지. 자 그 다음은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저기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있네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잠깐만 이쪽이요. 아무래도 저 새를 잡는 게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주먹으로 빙의해 보겠습니다. 자 공격합니다. 이건 됐어요. 한 마리 제거했어요. 나머지 친구도 있죠.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은 상황을 살펴야 돼요. 야생에서는 동물은 무리를 지어 살고 특히나 조류 같은 경우에는 경계심이 매우 강하죠. 부부가 사는 경우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번식기철에는 주변의 경계가 삼엄합니다. 한 마리를 잡았다면 반드시 그 남편과 부인까지 싹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습을 당할 수 있죠. 올라갑시다. 우가 우가. 자. 다시 올라갑시다. 잠깐만. 안 돼. 상당히 올라가기 힘드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점프를 해서 가는 게 좋겠어요. 이어지는 부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아까 전에 봤을 때 낙사했을 때 구멍이 있다라는 거를 낙사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많은 유저들이 여기서 당했을 것 같네요. 자, 하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아요. 야생에서 두 번 당한다는 건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시대를 잘못 대응한 거예요. 여기 뭐지? 뭐야? 뱀이 있어요. 녀석은 저를 경계하죠. 하지만 제가 근처를 가기 전까지는 녀석은 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만약에 코브라였다면 이 거리에서 저의 눈을 정확히 독을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 코브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독수리를 100m, 200m 위에 있는 독수리의 눈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자연은 우선 포식자들이 많은 곳이죠. 근처에 녀석의 동료가 깬 것 같습니다.
함께 보내주도록 하죠. 됐어요. 뭐야? 또 있어? 더 이상 없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뱀에게 당한 것 같아요. 독사 같은 경우엔 얼굴이 독사, 뱀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면서 얼굴이 삼각형으로 되어있죠. 이런 건 독사예요. 하지만 얼굴이 둥글게 되어있으면 독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뱀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뱀을 만났죠.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조교들이 순간 알바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앞에 있는 뱀을 보고 잡아줄 줄 알았는데 조교님 조교님 아무리 불러봐도 어떻게 어떻게 자기들이 더 오바했죠. 결국 저는 한 시간 동안 뱀이랑 대치 상황을 겪었고 나중에 그 쓰레기 줍는 집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저긴 아직도 그 추억이 나이 서른이 돼서도 생생 기억나요. 자 계속해서 올라와 봅시다. 자 이어폰이 잠깐 빠졌습니다. 자 얼굴이 동그랗다는 거는 자세히 보지 못하셔서 그래요. 이게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앞쪽 부분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옆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대체로 개구리라든지 뱀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다양한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을 지니고 있죠. 그건 저에게 묻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자연의 신비니까. 자 올라갑시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야겠어요.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네요. 여긴 쉽지 않겠어요. 자 바로 점프를 잠깐만 불이 붙는 바람에 자 갑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갈고리를 써야겠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갈고리를 쓰고 자 이건 딱 보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동을 이용한 다음에 그 다음 갈고리로 잠깐만 뒤에 갈고리가 잡히네요. 이럴 때 유비소프트가 욕을 먹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비소프트는 큰 실수를 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모든 작품 말이죠. 1년마다 맨날 작품을 내는데 이런 짜잘한 버그와 어떻게 보면 버그가 아닌 배려하지 못한 진짜 플레이를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불편함. 너 무섭다. 가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잡았어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갑시다. 정말 무섭네요. 이게 게임이지만 게임을 못 만들어서 무서워요. 웬만하면 요즘 게임은 자동적으로 붙어주거든요. 하지만 여긴 내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세이브는 없죠. 자 근처에 빨강색 뭔가 날아가고 있어요.